모든 부자들은 시간이 돈이라는 걸 알아요. 맞아요. 근데 제 시간을 소중하게 쓰지 않고 제 시간에 대한 가치를 못 알아봐 주고 제 시간을 낭비한다는 느낌을 받았을 때 저는 그게 상처로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계기에 제가 직업 특정상 이제 그 인셀덤 회사의 그 영업 조직에서 많은 돈을 잃고 상처를 받으신 분들이 사실 저한테 문의가 가장 많았어요. 맞아요. 그런 사람들이 제 PCM 교육을 담돈 뭐 몇십만 원 교육이 아니라 천만 원 정도 되는 교육을 지불하고 들어왔을 때는 정말 간절한 거예요. 맞아요. 이 사람들이. 맞아요. 왜냐면 1억 2억 카드를 긁고 그 빚에 허덕이고 있는 삶에서 인셀덤을 통해서 실제로 이 빚을 청산하고 그 이상으로 진짜 마케팅 되어 있는 몇몇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 희망을 보고 들어와서 배우려고 하는데 맞아요. 저는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거기서 플러스 제가 뭘 깨달았냐면 이게 이끄는 사람이 그래서 여러 멘토를 여러 명 가진 거 추천하지 않아요. 저희 그랜카돈 늘 얘기하는데 그랜카돈이 저희 줌에서 사람들 이끌 때 얘기하는 게 있어요. 당신들이 나의 컨텐츠를 내가 얘기하는 exactly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내가 해라고 하는 걸 exactly 그대로 accurate하게 그대로 따라하고 그대로 신중하게 그대로 따라하면 당신을 성공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거기다 더 플러스 더 붙이는 게 뭐냐면 나를 따를 내 컨텐츠만 소비해 달라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 사람에게 네, 여러 사람도 말이야. 내가 얘기하는 건 정말 깊이 경청해서 내가 그냥 소비하고 내 거를 따라라. 근데 대부분 그 얘기를 경청 제대로 못해요. 그랜카도 따르다가도 뭐 토니 로빈스 거를 따를 수도 있고 댄 페냐 거 따를 수도 있고 댄 로게 거를 따를 수도 있고 무슨 러셀 브랜슨도 있고 뭐 다양하거든요. 그 업계에 그렇죠. 보면 맞아요. 인플루언서들 빌리 진이라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 소소하게 또 계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랜카돈이 왜 그 얘기를 하냐면 내 컨텐츠를 컨슘 하다가 다른 걸 하다 보면 사람들이 게을러서 성공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랜카돈은 서쪽으로 가라고 하는데 토니 로빈스는 동쪽으로 가라 해요. 그랜카돈은 돈이 거래에 있다고 하고 콜드콜에 있다고 하고 하는데 양에 있다고 10배의 법칙이 있다고 하는데 토니 로빈스는 예를 들면 말로는 액션에 있다고 하는데 그걸 뭔가 주장하는 그 코어가 그쪽이 아니에요. 약간 들어보면 그럴싸한 심리와 맞는 맞아요. 말만 하는 거예요. 심리에 대한 맞는 말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랜카돈 같은 경우는 맞는 말이 아니라 깨우는 말을 하는 거예요. 현실을 직시하게 하는 거예요. 네, 현실을 직시하는 말. 그래서 예를 들면 Law of Attraction이 중요한 게 아니라 Law of Action이 중요하다. Action도 아니라 Actions. 네. 그건 뭐냐면 양으로 그 액션에 대한 게 필요하다는 거. 우리도 유튜브를 찍는 게 한 번 찍고 언젠가 문의하는 사람 오겠지. 이걸 기다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 없지. 계속 업데이트 하잖아요. 그럼요. 아까 얘기했죠. 마케팅 뭐다? 지금이다. 마케팅 뭐다? 정체성이다. 지금을 너무 충실하고 지금 24시간 업데이트 되는 계속 마케팅 하다 보니까 우린 지금에 충실한 것들이 누적되다 보니까 항상 내 과거를 보면 덜 틀리고 있는 거예요. 덜 후회한 삶을 사는 거예요. 난 그때는 최선을 다했는데. 그렇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이 작은 거예요. 나중에 돌이켜보면.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 멘토를 따랐으면 좋겠다. 네. 한 멘토를 따라라. 오늘 제가 진짜 이걸 이렇게 이끌었어요. 근데, 인셀덤 회원들은 자기들의 조직이 있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핏줄이 있단 말이에요. 무슨 점장 밑에 무슨 뭐 파워 매니저, 파워 매니저 뭐 이렇게 이렇게 이런 게 있어 계열들이. 아니 같지도 않은 사람이 점장이고 또 같지도 않은 사람이 사명이 점장이고 또 같지도 않은 사람이 이 그룹을 이끌어. 그리고 내가 얘기하는 지금 그 아무리 꼭대기에서도 겨우 100만 장사겠죠. 뭐 100억 돼요? 200억 돼요? 그런 사람들이 조직을 이끌어 그럴싸하게 있잖아요. 그 중산층 돼 있는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조직을 이끌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억만장자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워런 버핏 계열이라든가 뭐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그랜카돈 이 완전 이 개미가 올라가는데 프로세스를 진짜 돈과 시간을 바꿔가 이런 어떤 멘토를 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맞아요. 봐봐요. 토니 로맨스는 세상에 다 알아요. 거의 다. 그랜카돈도 그래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두 사람만 보더라도 내가 이 토니 로빈스 계열이 아니라 지금 그랜트 카돈 계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밑에 제일 밑에 지금 피라미드 겨우 중산 정도 되는 마인드에 그 봄 아저씨라는 사람이 계열로 연결돼가지고 거기 누적이 돼 이런 거 해놨어. 아이스강은 나름 아웃사이더로서 그랜타운 계열로 가지고 아무런 이득 관계는 없어 대신. 계속 이걸 이끌려고 해. 지들이 힘들어가지고 나를 찾아왔어. 고가의 돈을 내고 그렇지. 지불해서 나를 찾아왔으면 여기서 나한테 이끌린다고 나를 제대로 붙잡고 가져가야 맞아요. 되는데 집중해야지. 오늘은 동쪽으로 100m 갔는데 거기 시스템에 참석하고 나서 서쪽으로 한 50m 간 거야. 약간 이상해지죠. 와 이게 나는 처음에는 몰랐지. 난 되는 거 왜냐면 처음엔 잘 이게 드러나지 않아요. 맞아요. 나중에 드러나는 거야. 왜 이 사람들이 계속 내 말귀를 못 알아듣지?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나를 정말 100% 믿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맞아요. 은큼하게 무슨 뭐 천안 시스템에 양다리를 거지. 천안 시스템 하나, PCM 하나 거치는 거예요. 난 그게 이제 너무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냐면 왜 꼴보기 싫으냐면 결과가 없으면 나한테 부채가 돼요. 아무리 내 수강생, 아무리 거대서 아 대표님 감사해요. 결과가 난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한테 그냥 같이 관계성을 맺으려면 나 차라리 그냥 교육에 투자하지 않고 관계성 좋은 사람들 많아요. 나이스한 사람. 난 나이스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너무 극능한 사람을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어떻게 이 사람이 들어오면 이 사람이 1억을 잃었으면 1억을 채울 수 있을까? 거기에 필요한 거를 네가 1억을 잃었던 거에서 뭘 놓쳤기 때문에 1억을 잃었고 어떻게 해야 1억을 이상을 벌 수 있고 평생 벌 수 있는 걸 난 그걸 채워주고 싶은데 그걸 설득하고 싶은데 너 1억을 잃어도 괜찮아. 너 명상하면 언젠가 될 거야. 너 그런 여자가 아니잖아. 너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여자. 이런 동기부 나도 할 수 있거든. 난 근데 그게 필요한 거 아니야. 지금 여기 상황에는. 너가 이러는 멍청이야 너는. 너가 이러었던 거는 너는 마케팅과 세일즈를 보라고. 너가 이러었던 거는 너도 말 그대로 진짜 고객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통장 주머니 1억이 들어오면 5천만 들어올 걸 생각하고 네가 그런 그 구조 자체는 펀지 사기라고. 이거를 깨우치고 싶은데 여기서 또 우리 수석 대표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러고 자빠지는 거야. 니네 그 조직 안에서 얻는 사람보다 잃은 사람이 되게 많은데 지금 많죠. 자본주의 전체를 그치. 봐도 자본주의 전체를 봐도 국가가 우리를 잃게 하는 게 더 많은 거예요. 얻게 하는 것보다. 정부도 그런데 그럼 그 조직이라 그렇지 않을까? 국민연금 우리가 왜 내요? 국민연금을 믿을 만해요? 보험회사들 믿을 만해요? 그 쬐끔쬐끔 연금을 붓는 거? 막 이에 대해서 무슨 말인지 이 파이낸셜 이 어떤 그 이게 머니 게임을 아 이게 무슨 게임이야? 아 숫자 게임. 숫자 게임하는 플래너들 믿을 만해요? 뭘 믿어야 될까? 믿을 옳은 정보가 들어오기까지 정말 중요한데 중요한 거 봐봐요. 나는 동쪽으로 끌고 가는데 얘는 서쪽으로. 결국엔 내가 게을러서 성공하지 못한 게 아니라 잘못된 정보, 잘못된 사람. 옳은 정보가 없어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PCM 맞는 것 같고 내일은 또 저기 뭐야 이 조직이 맞는 것 같고